안녕하십니까. 채식 지출 문제 14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 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재무 제표.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이게 먼저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지 됩니다. 1번,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맞습니다.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맞아요. 핵심 단어 말하면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죠. 3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구성되며 추석을 포함한다. 3번 정답. 4번, 추석은 우발 상황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유동자산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이고요. 거기에 속하는 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자, 이런 것들이죠. 1년 내 현금화가 돼야 돼요. 현금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 것들이 유동자산입니다. 장기 미수금 중 1년 내 실현되는 부분,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주기인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 하면 통상적으로 1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좀 넘는다 해도 해당되는 그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에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 이거 틀렸네요. 사용에 제한이 없는,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다음에 단기 매매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지 당좌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 재고자산의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같을 경우에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은 것은? 이거 좀 외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편에서 이론상 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인플레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죠. 그 매출원가 파트부터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출원가 크게 넓게 계산하는 거는 후입선출법이라고 그랬죠.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게 후입선출법이다 보니까 가장 나중에 사온 게 가장 비싼 거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므로 선입선출법이 단기순이익이 크게 잡히겠죠.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게 선입선출법이므로 쌀때 사오고 그다음에 팔 때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높게 잡혀요.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단기순이익 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크게 잡히는 거는 선입선출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2차 연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크기와 관련하여 가장 맞게 표시한 것은? 이거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료가
제시된 걸로 봐서. 근데 공식을 안 넣은다면, 안 넣었다면 그 전에 한 번씩은 계산 한번 해보셨다면, 이거 곧바로 정답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게 계산해 보면 가장 그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는 게 정률법이거든요. 그게 정률이 맨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수학개법이고, 이게 보기에 나온 거 말하면 세 번째는 정액법입니다. 이게 누계액이니까 계속 합산하는 건데요. 이게 초기의 누계액은 초기에 가장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는 게 당연 금액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공식을 한번 써보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은요, 1년간 사용했을 때 1년 계산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1월 1일 7이라고 나와 있죠.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연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계산하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계산하면 취득원가 200이죠.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다 라고 그랬으니까 200에 10% 20만원 나누기 5. 얘는 매년 같은 금액을 생각하는 거죠. 계산하면 36만원이 나와요. 따라서 이걸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36만원 곱하기 2 하면 72만원. 이게 정액법 쪽 72만원 됐어요. 72만원.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요. 2년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좀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정률법의 공식은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이죠.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 여기서 미상각잔액이라 하면 상각 안된 금액 이걸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곱하기 정률. 정률 상각률 이렇게 말해요. 0.4. 40%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놓고 계산하면 첫 번째 연도에는 상각된 게 없으므로 200만 원 곱하기 0.4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248에서 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연도 해볼까요? 두 번째 연도는 80을 빼야 되니까 200에서 80을 빼서 취득원가 2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된 80을 빼서 곱하기 0.4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기 가지고 계시니까 48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두개 합치면 128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학개법 보죠? 연수학개법. 이 연수학개법의 공식이 취득원가 정액법하고 비슷하게 가요. 빼기 잔존가치. 그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분자품으로 쓸게요. 연수합계죠. 연수합계. 이 말은 뭐냐면 연수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내용연수합계가 부모에 들어가고 그래서 연수합계법이라고 그래요. 곱하기 연수의 역순이잖아요. 연수의 역순. 즉 잔여 내용연수. 첫 해는 5, 두 번째는 4.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5, 4. 3, 2, 1 이렇게 다섯 번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입니다. 이거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20만 원이잖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첫 번째 연도는 곱하기 5 하는 거예요. 곱하기 5. 60만 원이 돼요. 두 번째 연도는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곱하기 4. 똑같고 분자분모는 똑같고 그러면 이게 48만 원이 돼요. 이렇게. 두개 합산하면, 108만 원이 나옵니다. 아, 따라서, 처음에 말한 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블랭크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 블랭크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처리한다. 자, 이거 보면 이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현이 안된 미실현 손익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 결산 시에 평가도 돼 있고 평가하는 건 아직 실현되는 거 아니니까 미실현 손익이며 그거 영업이익 영업이익 비용으로 속하잖아요.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있는 거 대표적으로 예잖아요. 유명한 거.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둘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둘다 자본에 있는 거죠? 주식회사의 자본은 다섯 개나 됩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는 말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썼다는 말이니까 얘가 줄어들고요.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하지만 둘다 자본이니까 자본 전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올바른 것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분류상 올바른 항목으로 짝 지어진 것은? 자, 이런 건 그래도 우리가 자신이 있어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예,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2번이네요. 2번. 장기대여금 투자자산,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 보기 1번을 보시면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이 아니니까 이거 틀렸죠? 임차보증금 기타 비동자산이잖아요. 보기 3번에 보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 자산이잖아요. 이게 투자 자산이니까 이거 아니고. 이제 보기 4번에 장기 미수금 이거 기타 비동 자산인데 투자 자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 부채 계정 감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동 부채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말하죠. 매입 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으로 한다. 맞아요. 여기서 일반적 상거래라는 말은 상품하고 재료를 사오고 이런 거예요. 제조업자는 재료 사오잖아요. 그래서 상품 사오고 재료 사오는 거. 회사의 추후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이죠.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거 사오고 나중에 갚기로 한 거는 이제 미지급금이고요. 예. 선수금은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받은 돈. 그래서 수주공사 및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맞고. 단기 차입금은 1년 내 상환하기로 하고 이제 빌린 거. 그다음에 당좌금 통장 개설할 때 당좌 차후 계약 맺었을 경우 그 당좌 차후 계약 한도 내에서 혹시 수표, 당좌 수표 등을 발행하면 당좌 차후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 다 단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겠네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고 아까 말했는데, 예, 상거래에서. 그랬으니까 상거래 외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가 아니라 상거래 외에서. 예, 이렇게.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온가액의 특징으로 가장 틀린 것은? 보기 1번.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짓게 한다. 맞아요.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초 제품 플러스 얘가 필요하죠. 단기 제품 네, 제조 원가. 예. 이거 이제 설명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 그렇죠. 예. 제공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원가 얘기를 해야지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경영 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이 필요한 원가제를 제공하죠. 예. 4번, 주로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이네요. 예. 자, 원가에게는 외부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 내부고요. 이거 외부 이해 관계자는 재무에게 특정이잖아요. 재무에게는 외부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가공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거는 외우기만 하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 가공비의 공식이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죠. 이게 직접 재료비 뺀 나머지예요. 예. 단기 총 제조비용에서 그 재료는 가공이 대상이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그다음에 간접비 두 개, 50만 원 더하기 40만 원 더하기 3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러면 125만 원 되겠네요. 3번입니다. 이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 간접비 기초원가에 해당된다. 아니죠. 예. 기초원가는 직접비잖아요. 직접비.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고. 직접비, 기초원가, 기본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 숙지하십시오. 고정원가만 있고 변동원가는 없다. 예, 제조 간접비는 고정, 변동 두개다 있어요. 직접 노무비와의 합계액을, 직접 노무비 합계액을 가공원가로 한다. 이게 방금 전에 써놓은 건데, 예, 정답 3번이네요. 예.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하죠. 간접비잖아요, 얘네들이. 예. 정답 3번입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자, 이전 문제에서는 이제 평균법이었는데 이번엔 선입선출법으로만 바꿨네요. 공식을 써보면 선입선출법 단기 완성품 수량 빼기, 얘는 먼저 착수한 걸 먼저 완성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작년 거다 빼버리죠. 기초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빼고 순수하게 이번 연도 것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비하고 가공비고, 재료는 공정처에 전량 투입 항상 나오는 문구들이에요. 100%에 라는 말이고, 이건 공정 전반에 걸친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대로 계산하란 말이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 500개, 단기 착수량 2000개, 기말 제공품 300개. 완성품 수량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걸 계산해 보면 돼요, 이거. 완성된 거는 이렇게 되겠죠. 예, 500개 작년 거, 올해 2000개 착수했어. 그리고 완성이 안된거 300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완성된 건 결국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200개가 완성됐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일단 재료비 쪽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재료비 쪽부터 2200 2200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500 곱하기 이 환산량은 착수한 수량에다가 그 다음에 완성도로 하는 건데 전량 투입이 있으니까 지금 100% 이렇게 들어가요. 더하기 기말에 300 재료는 100%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첫 번째 거 계산하시면 2000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거 가공비는 이 100%를 뭘로 바꿔요? 예, 20%하고 50%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가공비 쪽 계산하면 2200 빼기 500 곱하기 20% 플러스 300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225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2000개, 2250개 이렇게 답으로 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일부이다.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 4개 암기하면 되죠? 예,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작성연료올일,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정답 4번이겠네요. 13번, 4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원칙적인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공급식이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에 있는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즉 수익인식 시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장기 할부 판매 회계 기준에는 인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 기준은 단기 할부 판매, 일반 할부 판매고 장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대금 받는 날, 할부금 받는 날이 공급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보기에 잘 나오는 거예요. 14번에 1번입니다. 나머지 이거 맞아요. 이렇게 폐업일이라는 게꼭 알아두셔야 되고,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조기 환급 15가 생각나야 되죠? 25가 아닌데 15일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조기 환급은요, 예정 신고 기간에 환급해주고, 원래 환급은 확정 신고 경과가 돼야지 환급되는 건데, 확정 신고 경과 후 환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기 환급이니까 예정 신고, 그 다음에 매 2월. 이렇게. 그 다음에 과수기한 종료 최종 3월 중에서 매월 또는 매2월이니까 매달, 그 다음에 1월에 만약 물건 산 거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렇게 환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2월 거는 3월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월 걸 환급받고 싶다면 4월에 할수 있어. 근데 그거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 신고는 조기 환급 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 하면 환급은 15일 내에 해줍니다. 25일 이내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조기 환급 대상은 영수일 적용, 그 다음에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이죠. 증축할 때. 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